30개 립스틱을 전부 섞어볼 거예요. 여기에는 총 30개의 립스틱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먼저 슬라임부터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씽! 짜잔! 이렇게 립스틱을 나열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슬라임을 만들게요. 얍! 이제는 먼저 이 투명색 액계를 넣을게요. 완전 투명투명한데 이 액계는 전 영상에서 셀몬 99개로 액계 만들기에 나왔던 그 액계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부어볼게요. 엘머스 물풀을 넣어줄게요. 더 폭신하게 하기 위해서 쉐이빙폼을 넣어줄게요. 짜잔! 와, 생크림 같아요. 이렇게 완전 폭신폭신하게 되었는데요. 쉐이빙폼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만들어봤는데요. 느낌은 정말 정말 폭신하고 진짜 제가 원하던 느낌이 됐어요. 예.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립스틱을 넣어볼까요? 예. 파란색 립스틱을 넣었는데 핑크색이 나와요. 완전 신기해. 우와, 보라색 아닌가요 이건? 이번엔 보라색을 넣어볼게요. 보라색이 파란색보다 좀 더 핑크빛이 돌아요. 그 다음으로 주황색. 주황색도 핑크색이네요. 남은 것도 아까우니까 쏙. 그 다음으로 초록색을 넣어볼게요. 얘는 보라색으로 발색이 돼요. 그 다음으로 파란색. 얘도 보라색으로. 그 다음으로 분홍색. 분홍색은 역시 분홍색으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노랑. 노랑색은 보라색빛으로 발색이 돼요. 그리고 보라. 보라는 핑크색으로 발색이 되네요. 거의 다 비슷한 톤 계열인 것 같아요. 얘는 지워 지워. 착색 됐어. 오 마이 갓. 립스틱들이 다 지금 파묻히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 립스틱을 넣어볼게요. 과연 어떤 색일까요? 오, 완전 진한 립이다. 뭔가 색깔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제가 발라도 굿굿? 죄송합니다. 얘도 넣어주시고. 오, 그 다음으로 이 색도 넣어줄게요. 이거는 좀 연한 핑크? 이런 색이에요. 오,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다음으로 이걸 넣어줄게요. 제가 모르고 얘를 방금 눌러버려서 그렇게 됐는데. 어머머, 살짝 갈색 빛이에요. 그 다음으로 빨간색도. 요 제품은 되게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짜잔, 얘는 진짜 신기한 제품이에요. 빠밤,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진짜 색깔 이쁠 것 같아요. 오노. 오, 정말 투톤이네요. 여기 보시면 투톤이에요. 이것도 이쁘게. 그 다음은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도. 아, 오, 노란색은 핑크색이 나와요. 주황색은 진짜 주황색이네요. 얘도 투하. 그 다음으로 이거는 갈색과 핑크색의 조합인데요. 오노. 가주색과 핑크색이 나옵니다. 지금 시간을 기다리니까 안에 립스틱이 다 묻혔어요. 오, 이어서 해봅시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거예요. 이거는 크리온처럼 모양이 있죠? 이렇게 두들두들 열면 이렇게 체리빛 립스틱이 있어요. 오! 진짜 체리빛 같네요.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제가 쓰고 싶은데요? 그래도 미역들을 위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뚱! 펑! 그 다음으로 이 립스틱을 넣어볼게요. 이... 어! 노! 얘는 센 레드가 아니고 그냥 립밤에 색깔 조금 있는 정도예요. 손등이 들어져서 다시 닦아줄게요. 착색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됐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을 넣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한 번에 세 개를 풀어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색상이고 이건 살구빛 보라색인데요. 얘는 잘 풀어지는 관계로 그냥 발색하지 말고 바로 풀어트려볼게요. 멋있게. 쫙! 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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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고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제품을 넣어볼게요. 얘는 살짝 립밤 느낌이에요. 이렇게 핑크빛이 살짝 도는 색깔이고 되게 촉촉한 느낌이네요. 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쑥! 쑥! 오? 오, 단단하다. 오우. 오, 됐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거입니다. 진짜 이쁘게 이렇게 되게 미러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방에다가 놔둬도 이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고요. 살짝 핑크 핑크 다홍다홍한 색깔이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 얘는 이런 색깔이네요. 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제품인데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얘도 립밤 형식. 색깔은 별로 안 나요. 클리어. 미러 색깔이 좀 다른데 아까보단 좀 더 어두운 색상이네요. 얘도 너무 이뻐요. 비주얼로 봤을 땐.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자동 살림. 맞아.
마지막 두 개가 남았습니다. 유유. 유유 걸어볼까? 유유. 어머. 어머. 따다다단. 어쩔 수 없이 잘렸습니다. 보이나요? 유유. 마지막까지 클리어. 먼저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이제 한번 섞어봅시다. 와! 이 안에 33개가 들은 거잖아요. 대박. 오! 오, 색깔 변하기 시작해. 와! 핑크빛 액기가 될 것 같아요. 립스틱이 잘 안 녹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으깰게요. 으깨기 으깨기. 좀비 소리 됐어요. 오, 얘는 되게 크림같이 부드럽다. 오. 어머, 이런 색깔이 됐어요? 네, 좀비 소리 됐어. 왜 이래, 손이 왜 그래요? 손 좀 씻고 올게요. 손이 완전 물들여졌어요. 쉐이빙 같아.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한 슬라임이 되었는데요. 쉐이빙폼의 그 폭신폭신한 느낌은 다 사라졌어요. 오. 소리도 정말 좋아요. 립 제품을 넣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촉촉촉촉촉촉.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새 립스틱 30개를 슬라임에 넣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엔 이걸로 만들어볼까? 어? 이거 내 거 아니야?